저희 동네 분들의 활동상들을 중심으로 사진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표님 잘 아시는 그래요. 박환성. 그래요, 그래요. 금광일 비리. 예, 그때 제가 글을 올리고. 네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당시 촬영 갔었을 그래. 때 이 찍은 사진들이고요. 저희 동네 피디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곳을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저희 선배 피디님이신데 분쟁 지역에도 가시고 네. 뭐 그쪽에 물속은 기본이고요. 무슨 뭐 돗대위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다른 쪽에는 트라이포드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들을 다닙니다. 네, 실제로. 한국 독립PD협회가 주최하고 독립PD가 묻고 이낙연 대표가 답하다 그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으시면서 오늘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송우영 이사장님, 동PD 여러분, 유가족이신 이재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따뜻한 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또 유별나게 춥네요, 이사장님. 예, 그 박환성 PD. 불행을 보고 제가 총리 시절에 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동네 PD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 박한성 PD의 희생을 계기로 해서 얇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세계가 있는가 대단히 지적인 작업인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내몰린 채로 계속 방치되도 좋은가? 왜 시간이 가도 그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을 갖고 별로 도움은 되드리지도 못한 채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는 들지 않고 경제는 치열해지고 또 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구두계약이라는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이런 상태이지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지만 이 산업의 가불관계가 첨예하게 있는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마지막에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특고나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제작환경 내 개선을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못하지요. 그건 별도이고 여전히 그 임금체불이라든가 불공정거래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구두계약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하고 노웅래 최고위원하고 전혜숙 의원이 답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개혁 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내친김에 우리 동네 PD들의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독립피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죠.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얼마 전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속히 예, 통과돼서 우리 갑질당하지 않도록 예, 어떤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자리는 이낙연 우리 대표님이 요즘 열악한 우리 외주 제작 환경 이 문제 대표적으로 노동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거 한번 해결하겠다라고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대로 터놓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이대로 우리 저 이재학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죽음에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열악한 그 외주 제작 환경에서 일하다가 하여튼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방송은 근로감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해결에 좀 조금 조짐이 보이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앞장서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노동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실제로 근로기준법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전국민 산재보험 그건 제가 입법을 했는데요. 두 개가 통과됐지만 지금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돼서 지금 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독립피디들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 해결하도록 우리 대표님 계속 오셨으니까 있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민주당이 앞장서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종편이 생기면서 서로 나눠 먹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외주가 더 많이 승인화 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제가 또 저희 당의 직능 대표자회의 의장이기도 해서 안 그래도 우리 저희가 또 매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저희 방에 오시는 PD분이 계십니다. 같이 일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자리를 더 마련해서 오늘 듣고 그 뒤에도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먼저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 간담회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노무현 최고위원님, 전혜숙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강성우 대변인님, 독립피디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하는 지금 과연 우리 독립PD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년 전 정부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5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독립PD들은 발표 내용이 못내 아쉬웠지만 고 이한리, 박환성, 김광일 PD의 고귀한 목숨값이라고 여기고 인내하며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대책 시행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변중만 부리다가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의 죽음으로 귀결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 앞에는 여지없이 침묵의 카르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사지로 내몰릴 때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방송사 공적 청구를 강력히 계도해야 할 방통위,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을 법원으로 공을 넘겨버린 공정위, 사람이 죽어나가도 유족이 애원해도 특별 근로감독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던 고용노동부 오늘 드디어 기사가 나왔더구만요. 21일부터 근로감독 하겠다고 유족을 비롯해서 저희들 방송 시민사회단체들이 열 달 넘게 요구해왔던 근로감독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분들께 정말 이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아, 그러는 사이 저희 독립TV들 사이에서 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올 초 영화 기생충에 묻혀버렸지만 아,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으로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 최종 노미네이트에 올랐던 세월호 얘기를 다룬 부재의 기억이라든지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아, 세계 4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장편 부문으로 대상을 받은 녹턴이라는 작품들 모두 저희 독립PD들의 작품들입니다. 녹턴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는 정부 지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송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편성을 해주지 못해서 겨우겨우 지방방송사에서 대중들에게 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독립PD들의 현실을 강하게 응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3개 기관, 정부 부처 3개 과기부와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산하 3개 기관에서 공적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작들에 한해서는 공영방송사들의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방송주관부처 문체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문화산업의 덩치를 키워온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창작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문체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술 창작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이 자리에 계신 노웅래 의원과 창작 노동단체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마치 이에 맞대응이라도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문체부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우리 협회의 지속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후 보상 청구권에서 유독 방송 영상 직분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의 근거는 무엇인지 문체부는 똑똑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레거시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적으로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낡은 것을 뜻합니다. 방송법에 소위 방송사 외주제약 정책이 담긴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독립PD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 직군의 제작 스태프들은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유산에 덫에 갇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 이 낡은 유산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4차 산업시대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방송법과 저작권법을 과감히 개정하고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요구가 단지 독립피디를 비롯한 방송계 을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작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곧 일자리를 늘리고 방송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시청자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역량과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호소가 부디 부모님들의 가슴으로 전달돼서 새해에는 희망의 술잔을 앞서간 고인들의 영전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아래에서의 문제는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안 보인다. 사고 처리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초력을 고스란히 짐작했습니다. 아무 곤란밖에 없어. 미처 다 먹지 못한 맥도날드 빵과 콜라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촬영하고 다시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죽은 친구들도 꽤 있죠.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해서 이건 이제 강제 공고사직을 당했었고, 그런데 이제 말이 팀장이 없지 퇴사 신분이라고 해서 퇴직금도 안 주고 해고당하는 상황이었었고. 무슨 놀고 싶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6.15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제작기가 4년이에요. 4년 만들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한밤새도 그냥 휘발되어 버렸어요. 그걸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제 방금 자료를 써놓은 거야 그냥. 아니 그걸 풀어주면은 저희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사실 활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방금 자체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쉐어해 가면 오히려 더 이익일 텐데. 국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제작비도 같이 어쨌든 돈만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제작비가 예전보다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 인간은 줄일 수 있는 건 인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본사팀하고 외주팀하고 그게 제작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감독,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들도 되게 뭐 되게 쓰시고 뭐 좋은 분들 막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아이템도 조금 더 이슈될 만한 거, 자기네들이. 근데 그 외주팀 같은 경우는 제작비부터 엄청 쪼고, 본사 PD들이 하기 어려웠거나 까다로운 것들 좀 주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재학 PD 사건. 20대 때는 별명이 고 회사에서 락부락부였어요. 위클리잖아요. 이틀을 촬영해가요. 그러면 편집을 3일을 해요. 그리고 방송 송출 하고 그런 것도 이틀을 또 일주일 하루를 모시고 일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다음 주 걸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제가 말하는 일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 됐으니까 한 달에 50일이었으면 좋겠다. 독립 PD, 정규직 PD, 비정규직 PD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PD라는 그 자존감 하나만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창의적인 어떤 제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작 환경 속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밤새고 기획하고 운전해서 촬영 갔다가 또 밤새서 편집을 하니까 임신 7주 차에 갑자기 화해를 하면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 시간을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엄마 될 자격이 있나?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와중에 내일 해야 하는 촬영이 있잖아요. 촬영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지옥 같은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당연히 하혈을 하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여자 PD는 임신을 하는 순간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그만둬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은 이제 막 화풀이할 대상도 있지만 스스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 PD들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화농성 여드름과 싸우는 중딩이 됐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매일마다 저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요즘 애들 다 그렇듯이 애들 유튜브도 만들고 또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PD이니까 영상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을 찍기도 하고 하면 그걸 저한테 보여줘요. 자랑을. 근데 그러면 저는 잘했다고 절대 말 안 해요. 화를 엄청 내죠. 제정신이야? 이걸 왜 만들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 아들이 이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혹여 우리 아들이 14살인데 나중에 결혼하는 여자가 여자 독립 PD라면 저는 도시락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말릴 거예요. 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평생을 일하는 이 직업을 내 아이에게 권할 수 없는 것,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 이게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 PD들이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엄마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직업도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다 되어이 저는 친정엄마의 희생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나쁜 딸이에요. 여자 PD들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 육아휴직, 출산휴가, 적어도 배려 이런 거라도 해줄 수 있는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년차 독립 PD로 일을 해오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주로 교양 다큐멘터리 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왔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스텝 수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스텝 수가 적은데요. 그 와중에도 제작비가 없어서 혼자서 촬영을 좀 가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가장 굉장히 많이 남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아침 방송 같은 경우인데요. 혼자서 연출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3시간, 4시간을 운전해서 다시 복귀해서 편집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몸도 힘든데 이제 방송 시사까지 맡아야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엄청 밟아서 막 운전해서 복귀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고요. 실제로 동료 PD들은 또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한 제작비가 있어서 저희가 배차라도 좀 불러주면 조금 몸이라도 좀 편하게 좀 복귀해서 이렇게 편집이라도 할 텐데 그거 자체가 이제 독립 PD가 당연히 운전까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외 촬영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D가 혼자서 연출 촬영은 물론 이제는 드론까지 날립니다. 전문 인력이 날려야 되는 그 드론을 PD가 해외에서 날렸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작사가 책임져줄까요? 방송사가 책임져줄까요? 그리고 레귤러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개편 시기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EBS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였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시청률이 낮은 제작사가 아웃되고 다른 제작사가 이렇게 또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생계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개편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다음 학기에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PD지만 결혼을 한 PD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어떻게 잘 다음 학기에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프리랜서라고 해도 좀 마음 놓고 프로그램에만 전념했으면 하는 환경이 좀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젊은 피디들이 이런 열악한 현장 속에서 떠나지 않고 앞으로 한국 방송계의 미래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젊은 피디들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을 듣고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봐도 좀 울컥해 두고 제가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느낌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올해 참 운이 좋게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아카데미가 있어서 다행히 직접 가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가서 제 분야에 속한 다섯 편이 올라갔는데 대체로 이제 방송사들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플랫폼도 있고 새로운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엠넷,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다 돼 있고 저는 이제 세월호를 다른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의 파트너랑 같이 그쪽에서 제작 물론 이제 정부 지원도 있었고요 제작. 좀 아쉽다기보다도 국내 방송사랑 파트너가 돼서 갔으면 굉장한 일이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만 느낀 건 아니고요. 제가 해외 파트너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정도. 또 제가 만든 건 유통도 많이 시켰고요. 그러면서 해외 마켓이라든지 그런 발표하는 자리들을 갈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 간 게 2009년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처음 알았어요. 가보니까 제가 만들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거기에는 배급사, 그 다음에 제작 지원을 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BBC, 유럽, 미국의 유수의 방송사들도 있고, 거기 NHK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이렇게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 보는 거예요. 보고서는 괜찮은데, 우리랑 좀 해볼래? 네.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물론, 국내 방송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왜 없지? NHK가 있을 정도면은.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이제 돈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근데 NHK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1년에 한 10억 이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오시는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커미셔닝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고르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런 권한 없는 근데 와서 그런 질문을 한데 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공영방송국에서 KBS나 이런 데서 왜 KBS에서는 이런 걸 안 하죠? 그러면 그 담당자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 근데 아시잖아요 그 방송국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유연하지 못하고 그런지 그리고 그 해외 방송사들 보면서 제가 한 10년을 다니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이 와요. 이 사람들은 되게 연속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와중에 사실 독립 피드들이 2009년 10년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냈어요. 많이 알려졌고요. 근데 방송사는 안 움직여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쭉 많이 해왔으니까, 다큐멘터리는 사실 방송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전히 가장 큰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 있고, 근데 뭐,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거는 방송가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 저희 독립 PD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고, 강하고요. 유연하고. 근데 그런 어떤 존재들을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 그 창작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좀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 뭐, 계속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저작권 문제, 뭐, 제작비 현실화 문제, 뭐, 이런 것들. 제작비 현실,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그런 어떤 영화제 비슷한 데를 갔는데, 거기서 한 방송사 관계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작품이 이제 네팔에서 한 세 달을 촬영을 한 거였고, 한 6개월 걸려서 저도 만들었는데, 제작비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들었을 겁니다. 어휴, 많이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방송사 내부에서 절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작비 현실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승현 PD 얘기했지만,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하고 같이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CJB 청주 방송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입니다. 저희 형이 2월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지난 7월 여름에 CJB 청주 방송의 공식 사과를 좀 받았고, 5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통해서 공식 사과와 함께 노동자성과 근로자성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정한다고 공식 사과하고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CJB 청주방송이 그 모든 합의사항을 뒤집었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10개월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독립 PD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오늘 와주신 당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저희 싸움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은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솔직히 이 싸움을 계기로 방송사에서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런 부조리들, 관례적으로 흘러오던 잘못된 것들이 다시 개선되는 그 시작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저한테도 그랬었지만 남은 동료들한테 그리고 영상에도 남아있다시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이도영 회장은 청주 지역에서 카르텔 범죄 조직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들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청주지법, 청주지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그리고 지자체 심지어는 도지사까지도 이두영 회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제가 10개월 넘도록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고 심지어 총선 전에 저희 대책위에서 후보자분들께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지역 내 후보자들께 질의응답을 했고 당선 후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두영 회장이 두려워서 CJB 청주방송이 두렵고 눈치 보여서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형이 얼마나 1년 반 넘도록 14년 동안 일한 그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1년 반 동안 얼마나 외롭고 참담하고 혼자 답답했을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서 방송사를 장악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CJB 청주방송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인척들을 기자나 PD들로 고용해서
내부를 장악하는 것은 둘째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두진건설 대주주를 위해서 뉴스를 생성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보다 심각한 일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책이나 많은 법률가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겪다 보니까 한 방송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CJB 청주방송이 유난히 심각할 뿐이고요. 지금 솔직히 저는 언론인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는 한국 방송사의 현실과 언론이 이 정도입니다. 특히 민방은 더 심각한 상태고요. 이런 배경들이 솔직히 계속되다 보니까 방송사들한테 부정적인 힘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구조 속에서는 저희 형 같은 또 다른 이재학 PD들이 여전히 생성되고 있고 독립 PD들이 전국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국가와 고용노동부가 저희 형만 외면했던 게 아니라 이 방송사의 모두 노동자 모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 개혁이나 이런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무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서야 10개월 만에 제가 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개월 동안 과연 고용노동부는 뭘 했는지 방통위는 뭘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수차례 저희가 면담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었고 지난 국감에서 환노위의 윤미향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자마자 못 이기는 척 근로감독 하겠다고 이제서야 나섰습니다. 근데 그동안 청주지역에서 그렇게 끈끈했던 그들이 과연 이두영 의장, CJB 청주방송 언론사를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독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희 가족들과 대책위는 걱정이 앞섭니다. 해연아 그 근로감독의 결과 자체가 CJB 청주방송에 면제부를 주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 차원과 여기 계신 독립PD분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감독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저희 형처럼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소송 과정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정말 길고 어렵습니다. 본인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삶 자체, 인생 자체, 10년, 20년 자체가 모든 증거가 사측에 남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CJB 청주방송처럼 저희 형의 모든 증거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삭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동료들의 유일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남아있는 동료들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결국에는 그 싸움의 끝은 뻔합니다. 저희 형처럼 절망만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싸움을 혼자 들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억울한 그들한테 사법부 판단 받아와라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다르게 지금까지 더 짊어지게 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입법이나 정책 등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들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언론의 힘이 잘못 쓰이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지고 얼마나 큰 위험이 뒤따르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더 어긋나기 전에 솔직히 그들을 징벌해야 됩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사안을 뒤로 하니까 저희 형과 같은 이한비 PD와 같은 많은 PD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윤리성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 방송사들이 범죄 조직보다도 못한다면 사회가 나서서 외부에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관련 입법과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 자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독립PD분들 의견 많이 담아주시고 CJB 청주방송 해결할 수 있게 많이 관심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문혜 최고위원께서도 저희와 함께 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또 민주당에서 미디어 테이프를 책임지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그 내용의 공정함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 내부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밥 먹듯이 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도적 정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방송사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잘 해결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적은 제작비를 지급하고도 여전히 저작권마저 다 가져갑니다. 제가 그 니마 부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미래가 없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결국 해외에 나가서 제작시범 피칭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만든 방송사는 덴마크의 국영방송사입니다. DRTV라는 방송사가 제작비를 줬습니다. 한국 방송사는 저희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방송사가 손을 잡는 순간 적은 제작비의 제작권을 다 뺏기니까요. 결국 이게 방송사의 갑질 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영국의 BBC처럼 시청률도 올려주고 지원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BBC가 창작자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BBC는 자사 직원들과 외부의 독립 창작자들을 100%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비, 저작권 등 모든 조건에서 동일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근데 BBC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BBC도 예전에는 갑질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섰습니다. 현재 영국의 방송법, 커뮤니케이션 액트라는 법에 따르면 영국의 방송사는 독립 창작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될 규정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는 기획안 제출은 어떻게 하고 승인은 어떻게 하고 제작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저작권은 어떻게 하고 계약 제작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자본주의의 본산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영상산업이 미래의 영국을 책임질 핵심산업이라는 영국 정부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작자를 발굴 육성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BBC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창작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BBC도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수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우수한 창작자들이 BBC와 더 일하게 되고 콘텐츠의 품질이 올라왔고 오히려 BBC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을 보장하고 수익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동안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법 개정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대 방송사의 기득권에 눌려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창작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단지 창작자 개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문화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방송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07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무슨 엉뚱한 007이냐 할지 모르지만요. 007 시리즈가 영국 첩보기관과 소련 사이의 정보전쟁 얘기지요. 그렇게 쭉 나가다가 한 30년 전쯤 투마로우 네버 컴스인가 투마로우 네버 다인가 뭔가 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 영화 제목이 어떤 미디어 그룹의 이름이에요. 당시 말로는 머독을 모델로 했다는 거지. 그것이 시사하는 게 있죠. 30년 전이란 건 이미 소련이 붕괴된 그 직후지요. 그러니까 벌써 체제를 위협하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소련이 아니라 미디어 그룹이라는 그 상정이지요. 주로 이제 진실의 왜곡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 007 시리즈를 쓰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냉전이 붕괴되자마자 우리를 위협한 존재를 바꾼 거죠. 그게 하필이면 거대 언론 그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공포는 무엇인가? 그분들이 벌써 30년 전에 진실을 쥐고 있는 그 집단의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싸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007에서. 독립 PD들은 생명을 걸고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외롭지만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캐기 위해서 덤비는 그런 직업군이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동의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착취되거나 아까 이대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진실마저 왜곡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참 무겁습니다. 창작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지만 진실을 찾고 정의를 갈구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몰리고 관리자나 경영자나 또는 공유재산을 허가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착취의 주체가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가구를 바꾸자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최소한 납득할 만큼의 공정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대로 방치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전가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한경수 PD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이승준 PD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나마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발전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발전이 기약될 수 있겠는가? 참 한심합니다. 오늘 그 저희들에게 주신 근로기준법, 방송법, 노동법,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거래가 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그 이전에 공정제작비 규정 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공급기준이라고 하는 것, 최소한의 울타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성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전속되어만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 영원한 을로 만드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도무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낡은 틀을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 지능을 기약하고 어떻게 창작 노동자들의 글쎄요 창작 환경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지요. 생계나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법안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동안에 발의됐던 것은 있는데 예. 예.
한번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발의가 된 게 있다면 그걸 토대로 또는 추가로 발의해서 병합 심의를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학 PD 보니까 14년 근무했는데 월급이 160만 원이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월급이면 신입사원 최저임금도 될랑 말랑 할 거예요. 이런 구별이 있습니까? 더구나 아까 이대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측의 횡포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대로 선생님 말씀 듣다가 007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래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특히 방송 도시위원회와 관련된, 아까 우리 한경수 PD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외주 제작을 할 때, 내부 제작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그걸 할 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미리 와서 30분 전에 와서 또 우리 성호영 이사장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갖고 왔더니 편성해 줄 테니까 저작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국내 PD들이 외국 방송사하고 체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저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영국 BBC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현실로 제가 다가옵니다. 저는 뭐 방송통신위원회 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PD님들하고 좀 그 우리 당대표님 때문에 같이 좀 만나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는 건 오늘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들어가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제가 입법할 수 있으면 입법을 해드리고 또 우리 을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지로 위원회도 제가 이걸 올려서 우리 진성준 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과거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록 좀 안 된다 하는 문제도 제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주방송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춰내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네, CJ 청주방송 그래서 우리 이제 어그랑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근로감독이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근로감독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길게요. 네. 저번에 국정감사 때 임명위원이 간단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해줘서 내가 질의 못했는데 하여튼 내가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근로감독을 하면 사측 빠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70일이 가려서 노동자의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가 감독해서 그 결과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창작 노동자들의 저작권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또 문화체육부에서 또 방송사, 힘 있는 방송사들, 나도 곧 방송사 다녔지만 방송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지금 또 영상이랑 방송은 이제 제외하고 그 저작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것도 챙기고 저작권법 신속히 처리되도록 제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내가 MBC에 19년 다녔어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독립피를 포함해서 프리랜서들도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글자 그대로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앞장가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주신 말씀 우리 뒷받침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디어 그룹 이름이 투모로우였을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은 투모로우 네버 컴스나 네버 다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거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007 시리즈를 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거악이 소련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 제1호가 바로 코로나. 그 뒤로는 이제 테러리스트라는 거, 핵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쪽으로 바뀌죠. 근데 그 중간에 미디어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저는 그때 기자였는데 이게 뭐지? 제가 007을 쭉 보는 아주 매니아였는데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제가 그 도쿄 특파원한테 그걸 봤는데 이게 뭐지? 왜 갑자기 007이 갑자기 언론사하고 싸우지? 가만히 보니까 냉전이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라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아까 이승훈 PD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작품 만드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언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냥 증오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공정한 제작 환경이 필요하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관련된 세계법, 근로기준법, 방송법, 노동법 이런 것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